제가 가슴이 원래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. 원했던 가슴골이라든가 비키니를 입었을 때 맵지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방이식으로 그런 부분 채워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결심하게 됐어요. 네, 일단은 가슴 크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져서 만족스럽고요. 가슴 지방이식을 하고 나서 바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어서 만족해요. 이제 속옷이나 비키니 같은 거 입었을 때 가슴골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 가슴 성형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제 주변에도 보면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가슴 성형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수술했던 동공 성형외과는 통증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